우리는 지금까지 한 페이지에서 작업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어느 프로그램이나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이 커지면은 분리해가지고 라이브러리로 나누고 패키지로 나눈 작업을 하는데요. 그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예시로 구매대행 주문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면서 그러면서 각각의 서비스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모듈화 돼가지고 작동이 되는지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러스트의 크레이트라는 일종의 모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퍼블릭으로 또 프라이빗으로 해당 모듈에 적반하는 것 등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세상을 살거나 뭐 코딩을 하거나 다 모든 것들을 모듈화 시키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러스트에서 모듈화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듈화 할때 이제 크레이트라는 말 나오는데요. 크레이트에다가 여러분들 모듈을 라이브러리를 담을 수 있다 이거죠. 요 크레이트라는 말은 집 나르는 나무 상자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러스트에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만들 때 칼고 뉴한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하고는 만들면 됐는데 이때 라이브러리 있는 프로젝트로 할 때는 대시대시 LIB 해가지고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이 기존 프로젝트의 소스 폴드에 그냥 프로젝트만 만들 때 main.rs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여기 소스 폴드에다가 여러분들이 새 파일로 뭐 라이브러리하고는 .rs 이렇게만 만들어 주셔도 러스트는 이게 라이브러리다 이거를 알수 있어요. 그런데 아예 프로젝트를 만들 때 라이브러리가 되는 프로젝트를 만드는 걸 얘기를 주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칼고 뉴 하고는 샵투 러스트라고 교재에 나온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대시 대시 LIB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샵투 러스트라고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게 뭐냐면 소스 폴드에 보면 여기에 LIB, 라이브러리 RS가 있어요. 기존에 그냥 바이너리 프로젝트 만들 때는 그러니까 요 라이브러리 아닌 거 그냥 바이너리 프로젝트 만들 때는 main.rs가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이 여러분들이 대시대시 LIB 하면은 이렇게 소스 폴더에 라이브러리.rs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 RS 파일을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기본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 지워주고 한번 지워주고 나서 구매대행 서비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구매대행 서비스를 만든다고 해보겠습니다. 구매대행 주문이라는 모듈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구매대행 주문을 받으려면 또 모듈로 웹 호스팅 차원에서 고객의 이 물건 사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얼마입니까? 이런 견적문이 접수하는 FN 함수를 만들었고 여기서 견적 문의가 접수되면 접수 잘 받았습니다 하고 확인 메일 보내줘야 되겠죠. 이게 이제 웹 호스팅에서 또 처리할 거고. 그 다음에 모듈로 구매된 견적, 그 받은 접수한 거를 이제 제가 견적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FN으로 견적 메일 발송하는 거. 그 다음에 견적이 이제 오케이 됐으면 고객이 결제하겠죠. 돈 주겠죠. 결제 받고 결제 확인됐으면 실제 금 물건을 주문해야 되겠죠. 구매대행 주문. 이렇게 모듈을 나눴는데요. 모듈 안에 또 모듈이 이렇게 온 거예요. 이 구조가 교재의 예제에도 보면 뭐 모듈로 보면 모듈 안에 또 모듈이 있고 이러죠. 이런 식으로 계층적으로 모듈 안에 모듈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MOD라는 키워드, 모듈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 가지고 모듈 나오는 것을 봤어요. 모듈 안에 모듈이 여러 개가 올 수도 있고.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모듈을 어떻게 사용을 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여기 하나 함수가 있어요. 뭐, VIP 고객 주문해가지고, 지금 모듈, 구매대행 주문에, 자, 표시할 때 더블 콜론입니다. 구매대행 주문에 그 아래에 웹호스팅 있죠? 웹호스팅에 더블 콜론. 역시 하고는 견적 문의 접수라는 함수를 이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크레이트라는 것도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자라고 그랬죠? 요게 이제 절대 경로라는 건데, 일단 여기서 절대 경로로 그냥 쓰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크레이스, 요 상자, 모듈 있는 상자에 구매대행 주문이라는 모듈이 있는데, 거기에 웹포스팅 모듈에 견적문의 접수라는 함수를 VIP 고객 주문에 쓰겠다,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오류가 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실행을 시킬 때는요, 지금은 우리가 만들 때 메인 RS가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칼고 런으로 실행할 수 없어요. 그냥 칼고 뭐라고 하냐면은 빌드, 칼고 빌드입니다. 그리고는 오류만 안 나면 이제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에러가 나요. 에러가 나면서 에러 메시지를 잠깐 보면은, 이게 프라이빗 모듈이라 가지고 접근이 안 됩니다. 뭐가 웹포스팅이라는 게 여기 모듈 웹포스팅이 프라이빗 모듈이기 때문에 접근이 안 됩니다. 이릅니다. 이게 기본으로는 프라이빗이에요. 그래가지고 접근이 가능한 퍼블릭으로 해주려면은 PUB라는 키워드로 다음과 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실행을 시켜주면은 이제 그럼 함수도 또 따지게 되거든요. 그게 프라이빗인지 퍼블릭인지. 그래서 칼고 빌드 해가지고 또 한번 실행을 시켜보세요. 그러면은 이번에 에러가 나는 거는 견적문의 접수라는 게 프라이빗 펑션입니다. 견적문의 접수, 이게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역시도 PUB 해가지고 퍼블릭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여러분들이 칼고 뭐 빌드로 실행을 해가지고 워닝만 나오면 돼요. 일단 그래서 오류 없이 컴파일이 되면은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 모듈에 절대 경로로 접근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상대 경로는, 상대적으로 지금 요 같은 페이지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create 이거 쓸 필요 없이, 이거 쓸 필요 없이 구매대행 주문이라는 모듈, 여기 지금 같은 곳에 있으니까 여기 구매대행 주문, 여러분들 폴더에서 또 절대 경로 뭐 상대 경로 있잖아요. 절대 경로는 풀로 뭐 C 드라이브에 뭐 이거고, 상대 경로는 여러분이 있는 폴더에서 이제 그 위치를 따지면 되니까, 지금 같은 파일에 있으니까 VIP 고객 주문은 여기 있네요. 구매대행 주문 모듈에, 거기에 웹포스팅 모듈 더블 콜론 해가지고 웹포스팅 모듈에 견적 문의 접수 뜨겠다. 이런 식으로 create라는 키워드 써서 더블 콜론으로 해도 되고, 상대 경로로 이렇게 지정을 해도 되는 것을 지금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뭐 칼고 빌드 하면은 이것도 역시 워닝은 나지만은 에러 없이 컴파일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이 모듈을 가져오실 때 해당 모듈 이름 더블 콜론, 모듈 이름 더블 콜론, 뭐 불러올 함수가 있으면 함수명 이렇게 하고, 절대 경로일 때는 create를 사용을 하고, 요 create가 결국은 root예요. root 모듈. create를 root 모델이라고, 그냥 root 표시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경로들이 막 복잡하고 많아가지고 어떤 작업을 하는데 현재 작업하는 모듈 위에 부모 위에 것들은 전부 퉁쳐가지고 하고 싶다, 그때 사용하는 게 슈퍼거든요. 그래서 슈퍼, 현재 모듈의 부모 모듈 요거를 한번 사용을 해보겠는데요. 자, 그러면 한번 구매대행 구매 작업을 하는 모듈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작업이라고 하는 모듈을 하나 만들었어요. MOD 키워드 써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FN 함수로, 이 구매대행 하는 것의 목적은 고객 만족 작업이니까 고객 만족 작업이라는 함수를 만들어가지고, 고객 만족이 있으려면 기업은 엄청나게 이익 남기기가 돼야지 고객 만족이 가능하겠으니까 그 함수도 만들고, 그리고 고객 주문 VIP 고객 주문 요 함수를 실행을 시켜 볼게요. 그러기 위해 가지고 이 함수는 create라는 루트 모델 모듈, 루트 모듈 기준으로 해 가지고 VIP 고객 주문 함수를 이렇게 불러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이익 남기기 요 함수는 반드시 이제 또 실행을 시켜서 회사가 이익을 남겨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슈퍼를 쓰는 거더라. 이거예요. 슈퍼 어떻게 쓰겠냐? 그냥 요 크레이트라는 이 루트 모죠. 요 지금 VIP 고객 주문의 부모 그라면은 뭐예요? 여기 지금 우리 작업한 데서 이 위에 거는 크레이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슈퍼라고 써주면 돼요. 크레이트 대신에 여기서는 슈퍼 이렇게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행을 해가지고 워닝은 나올지라도 에러만 안 나오면 되니까 카고 빌드에서 보면은 이제는 된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함수에다가 함수 키워드 FN을 안 썼죠? 엄청나게 이익 남기기는 함수니까. 그래서 FN 키워드 써주시고 나서 이렇게 되는 것을 볼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본 거는 이 슈퍼라는 걸로 현재 모듈의 부모 경로를 표현을 해줄 수 있다. 이제 그 경로들이 길고 복잡할 때 이렇게 이제 줄여 쓰는 방법이 되는 거고, 그걸 통해 가지고 구매 작업을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이익을 남기는 이제 좋은 프로그램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퍼블릭, 프라이빗 이제 쓰는 것을 했으니까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걸로 프로젝트로 러스트로 블록체인 이제 프로젝트 할때 보면은 이런 퍼블릭으로 이넘, 우리가 했던 이넘에 또 이렇게 퍼블릭이 붙어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그럼 그 작업을 이넘에 퍼블릭 적용하는 걸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구매 대행이 있어가지고 요 구매 작업 모듈에서 엄청나게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이 함수의 실현을 위해 가지고는 쓸수 있는 방법들을 잡아야 되겠죠. 그 방법으로는 이제 이넘으로 그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넘으로 제가 주문을 받고 나서 추가로 이익을 내는 방법을 사용을 해야죠. 대표적으로 뭐 쿠폰 코드 있으면은 그거 적용해 가지고 실제 견적가보다 저렴하게 사서 원가를 낮출 수 있겠고, 또 하나는 리베이트, 뭐 카드사의 리베이트도 있겠고, 뭐 특정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은 뭐몇 프로씩 받으니까 견적 외에 또 이익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러한 추가 이익 방법이란 타입으로서 이넘으로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이익을 남기는 이 함수에서 이제 인스턴스로 이 쿠폰과 리베이트를 쓰겠다고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주문 하나는 올더 원이라고 할게요. 이거는 우리가 만들었던 구매 작업에서 더블 콜론 여기 있는 모듈 구매 작업이죠. 구매 작업에서 여기 이넘에서 추가 이익 방법을 쓰겠어요. 거기서 더블 콜론하고 뭘 쿠폰 요 쿠폰을 하나 쓰겠다고 해주겠습니다. 쿠폰 쓰겠다고. 그래서 요 쿠폰을 쓰는 방법으로 이익을 내려고 그러고, 또 하나의 인스턴스를 하나 더 만들죠. 요 리베이트도 있으니까 리베이트도 이넘에 있는 이 리베이트도 쓰겠다고 해가지고 올더 투는 구매 작업 모듈의 추가 이익 방법이라는 이넘에서 리베이트도 쓰겠다. 요 정도면은 뭐 이제 경우에 따라 가지고 뭐 아주 짭짤한 이제 추가 이익이 남기게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이넘에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칼고 빌드 해가지고 보시면은 에러가 나는 게이 추가 이익 방법이라는 이넘이 프라이빗 이넘이다. 그래서 접근이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넘에도 역시 PUB 해가지고 퍼블릭으로 해서 접근을 하는 방식으로 쓰면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모듈을 접근하듯이 이렇게 이넘에도 퍼블릭 해가지고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경로 관련해서 유즈라는 키워드, 그리고 또 경로 관련해가지고 셀프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는 것을 살펴보겠는데요. 유즈는 긴 모듈 경로를 줄일 수 있고, 요 셀프는 상대 경로일 때 사용을 하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에서 우리가 했었던 VIP 고객 주문은 경로가 좀 길죠? 크레이트, 그 다음에 구매 대행 주문, 웹 포스팅, 견적 문의 접수, 이렇게 좀 긴데, 요 부분, 긴 구매 대행 주문, 웹 포스팅, 요 부분을
유주를 사용을 해가지고 경로를 줄여보자고요. 그러기 위해 가지고는 유주라는 키워드를 씁니다. 유주라는 키워드 쓰고 줄일 경로명을 지정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구매대행 주문에 더블 콜론, 웹 포스팅에 그리고는 세미콜론으로 해가지고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버리면은 이제 우리가 크리에잇의 구매대행 주문 요 부분을 이제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요웹 포스팅, 여기에 마지막에 있는 요웹 포스팅만 적어줘도 이웹 포스팅이 앞서 있는 요 부분을 전부 이제 포괄해가지고 보여줌을 얘기하니까요. 그래서 칼고 필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실행을 시켜보시면은 이렇게 줄여진 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유즈 키워드를 사용하면은 김 모듈 경로를 줄일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유즈 키워드로 지금 크레이트 썼으니까 절대 경로죠. 루트 모듈 기반으로 해가지고 구매대행 주문에 웹포스팅 모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상대 경로 현재 있는 요 모듈에서 위치로서 상대 경로로 하려면 그냥 셀프를 쓰면 됩니다. 셀프는 현재 모듈. 현재 모듈에 구매대행 주문에 웹포스팅. 현재 모듈에 구매대행 주문에 웹포스팅 모듈을 쓰겠다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고, 역시 이렇게 써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use 키워드, 긴 모듈 경로를 줄인다. 셀프는 현재 모듈을 의미한다. 이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즈 키워드가 긴 모듈 경로를 줄인 거라고 했으니까 연습을 해봅시다. 엄청나게 이익 남기 함수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만들어준 인스턴트 구매 작업 추가 이익 방법에 쿠폰, 이념 추가 이익 방법에 접근을 하는 건데 요게 경로가 좀 길어서 요거를 추가 이익 방법에 바로 접근해가지고 쿠폰 그리고 리베이트 쓸수 있게 경로 좀 한번 줄여보자고요. 자, 한번 연습을 하는 게 좋으니까 한번 잠깐 멈추고 3초간 한번 줄여보세요. 1, 2, 3. 자,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키워드는 유즈죠. 유즈한 다음에 절대 경로로 해볼까요? 크레이트. 스펠링이 크레이트죠. 뭐, 나무 상자. 크레이트. 루트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모듈 구매 작업은 루트 기준으로 해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매 작업 해주고는 더블 콜론 그리고는 구매 작업 안에 있는 이념 뭐 추가 이익 방법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추가 이익 방법 그리고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세미 콜론 해주고 나서 이렇게 하면 이 추가 이익 방법에 이제 줄여가지고 접근이 가능하니까 구매 작업 추가 이익 방법을 줄여가지고 이렇게 추가 이익 방법. 얘도 구매 작업 추가 이익 방법, 얘도 줄여가지고 추가 이익 방법 이렇게 싹 줄인다고요. 그리고 나서 한번 빌드 해보면은 칼고 빌드 해보시면은 워닝은 나올지라도 에러 없이 이제 정상적으로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모듈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여기 2장의 추리 게임 튜토리얼에 이미 크레이트를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좀 일찍 나온 것 같아가지고 이제 모듈을 하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크레이트, 이 상자, 이 모듈 묶음이죠. 묶음, 코드의 묶음을 가져와가지고 이미 있는 거를 가져와가지고 쓰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보면은 IAND 크레이트가 라이브러리인데 이걸 쓰려면은 칼고 타멜에 가가지고 디펜던시 쓸 디펜던시로 추가를 해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쓸 때는 유즈 키워드 했던 유즈 키워드를 써가지고 요 랜드에 있는 난수 생성하는 것을 쓰겠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면은 여기 교재에 있는 거는 보면은 시크릿 넘버, 난수죠. 임의의 숫자 만드는 거를 이 랜드에서 가져와가지고 이제 쓰겠다. 요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 코드
요 코드가 작동이 될수 있게 해보자고요. 그래서 먼저 칼고 타멜에 dependency로 추가를 먼저 해주시고요. 이렇게 array end를 그리고는 쓰겠다고 use 키워드로 array end에 RNG 쓰겠다고 하고는 좀 전에 예제에서 보신 코드를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고 이제 빌드 하면 처음에는 여러분들 그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다운로드 받느라고. 그런데 이제 에러 없이 워닝으로만 있으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외부 라이브러리를 쓰기 위해 가지고 use 키워드로 썼다. 그리고 이런 create를 이제 라이브러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추가할 때는 dependency에 이렇게 추가하면 된다. 이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우리가 안한것 중에 이제 모듈을 다른 파일로 옮기기라는 제목의 내용이 있는데요. 모듈과 파일 시스템 부분에 이건 뭐냐면은 파일로 잘라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간략하게 설명 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 코드 그대로 따라서 해봅시다. 다음과 같은 게 있어요. 모듈로 클라이언트 있고 여기에 함수 커넥트라는 게 있고 또 모듈로 네트워크라는 게 있고 여기에 함수 있고 또그 하위로 모듈로 서버라는 게 있다. 이럴 때 요거를 계층적으로 이제 잘라가지고 파일명을 그 모듈 이름으로 하기만 하면은 그대로 갖다 쓸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먼저 요거 한번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복사해가지고 맨 아래에다 붙일게요. 자, 지금 먼저 모듈 클라이언트라는 것을 쓰겠어요. 그래서 요 안에 내용 함수 fn 커넥트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요것만 잘라가지고 이 모듈 이름 클라이언트라고 돼 있죠. 클라이언트라는 이름으로 지금 라이브러리가 있는 요 소스 폴더에다가 여러분들 새 파일로 이 모듈 이름 그대로 파일을 만들어 주세요. 클라이언트 하고는 확장자는 rs죠 물론. 이렇게 하고는 딴거 필요 없이 그냥 좀 전에 보셨던 요 모듈에 있는 함수 그대로 붙여 넣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클라이언트.rs로 있는 다른 파일로 돼 있는 모듈을 어떻게 쓰느냐? 그냥 요 중괄호 없애주고 요거 세미콜론 해주시면은 이제 분리된 파일로 분리된 클라이언트를 갖다 쓸수 있다. 그거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파일 단위로 모듈을 분리하는 걸 봤는데요. 좀더 깔끔하게 디렉토리로 모듈을 분리하려면 어떻게 할지를 보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있는 거 보면은 모드 네트워크가 있고 그 아래에 커넥트라는 함수가 있고 또이 모드 네트워크가 또 하위로 모듈 서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정리하기를 네트워크라는 폴더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셨다면은요. 여러분들 소스에서 새 폴더로 네트워크라는 이번에는 파일이 아니라 폴더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요 내용을 담을 걸로요. 이때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새 파일로 모듈 이름하고 같은 게 아니라 그냥 mod라고 만들어 주세요. mod.rs. 모듈.rs라고 이렇게 새 파일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네트워크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가져다가 중괄호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다가 요 모듈에다가 정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이 네트워크는 이제 마찬가지 방법으로 중괄호 대신에 이렇게 세미콜론만 해주시면은 이제 이 모듈과 모듈이 네트워크라는 디렉토리 찾아가지고 하위에 모듈.rs를 찾아가지고 이제 실행하게 돼요. 그래서 칼고 빌드 해가지고 하면은 실행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러스트 모듈과 파일 시스템을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